일단죠. 액션스타 대 골방 시네마인데 한번 네네. 김보성 씨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떤 네. 영화가 혹시 내 인생에 각자, 있어서 예. 닮았다고 생각하는 영화? 제 인생과. 네. 영문본색. 아, 왜 영문본색이에요? 어떤 역할이 좀 김보성 씨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냥 출연. 아, 출연 씨. 와, 뒷생놈에.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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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친구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수 있을 텐데. 예. 예. 정작 그 의리를 강조하는 것도 제 대본을 왜 넣었나? 아니, 나도 대답 드리지. 내가 내가 며칠 못 맞췄지 몰랐어. 김보성 씨, 왜 나무 조금 전에 저한테 인사한 사람한테 술을 부리고 그걸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수다. 그래놓고 제 대본을 술을 꼼수를 부리고 얼굴 많이 긁은 거야. 빨개졌어. 너무 귀여우시네. 정말 너무 아. 귀여워요. 근데 저 본인은 뭐 나는 연본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희들이 뽑은 김보성 씨와 어울리는 영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시. 와, 그렇죠. 와. 김보성 씨는 또 시죠. 시죠. 시? 네. 아, 보성이의 뜨거운 가슴앓이 시. 저는 한 60편 정도 썼습니다. 와. 결국엔 한 100편 정도 쓰면은 네. 시집을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때 그게 사나이의 길이었나요? 사나이의 길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고. 예, 네. 그 뒤로 이제. 그 뒤로 이제 친구 한번 그 제. 자작시 중에서 들어볼까요? 네네. 네네. 친구. 자, 김보성 씨가 직접 자작시입니다. 친구. 친구. 지은이의 김보성. 벚꽃 만발한 따스한 봄날. 골목에서 공차게 하던 나의 분신들. 영웅 문색을 함께 보며 의리를 맹세하던 내 마음의 고향. 땡볕이 내리치면 편안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느티나무. 난 너에게 우물보다 샘물이고 싶다. 난 너에게 횃불보다 촛불이고 싶다. 언젠가 바다 되고 태양 되는 그날까지. 아, 야, 시간 좋네요. 너무 달라보네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확 달라보이시네요. 저도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 사실 아니, 시가... 이 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쪽이 문학가. 아, 그러세요? 예. 아버님 쪽이 이제 운동. 예, 외가 쪽은 전부 다 이제 다 시인. 아, 그러세요? 아버님 쪽은 다 이제 이쪽 좀. 아, 쪽. 아. 보통 시인이나 작가들은 네. 이렇게 한 작품 뽑을 때마다 선고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렇죠. 이 가슴이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 참. 가슴이 막 몇 번 부서져야 돼요. 아, 그래야 이런 좋은 시가 하나 나와. 그렇죠, 나오군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저 놀루아를 위해서 좀 시를 하나. 놀루아. 예. 네. 시를 미리 지어놓으면은 네. 좀 너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아, 요것도 싫어하시죠. 예. 이번에는 아예 지금 아예 생각을 해버리려고. 오. 아, 제목은 뭔가요? 놀루아죠. 아, 좋습니다. 놀루아에 놀러 왔네. 아니 잠깐 아니야 나는 자작시 하는데 지금 잠깐 누구가 돼서 저기 이 가슴이 부서져야 된다니까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사과하세요 빨리 아까 시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예 아 좋네요 제목은 놀러와 지은이 김보성 놀러와 아니 자꾸 막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 마지막. 마지막.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알았어, 예, 알았어.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놀러와. 지은이 김보성. 잠깐만. 계속해. 이으세요. 놀러와에 놀러왔네.
무사들의 혼을 예술의 혼으로 승화시키는 액션 배우들과 함께 놀러 왔네. 착하도 착한 유재석이도 있네. 하늘의 축복을 받은 김원희 씨도 있네. 하늘의 축복. 구찌뽕을 좋아하는 이상민도 있네. 구찌뽕이야. 백심이의 목이 없는 이나영 씨도 있네. 김나영 씨도 있네. 그가 정말 여유 바르고 순수한 차세대 액션 스타 정석.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액션 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내 친구 정도. 오늘 밤 희망과 꿈을 꾸고 싶은 모든 스타들이여, 놀러와로 놀러와. 아, 나 진짜 지금. 야, 너 집중도가 되네. 진심을 위한. 아, 정말 저 즉흥으로 하신 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대단하죠. 아, 좀 멋있었어요. 감수성이 너무. 아, 그러니까요. 네, 액션뿐만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희 씨도 또 감성파. 네, 감성파죠. 네네. 저도 뭐 형의 내공에 미치지는 못하나 뒷동산에 올라가면 혼자 하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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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야, 우리 또 저 김보성 씨의 시 낭송에 이어서. 종합 예술인이네요. 예. 못하는 게 없네요. 오. 시 한 소절 웃들이셔야죠. 야. 가슴 아프다. 사나이의 가슴으로 기억해. 너무 음악이 너무 슬프네. 나영 씨가 좀 점점 우리 그 문물을 겸비한 이상희 씨한테 빠져들고 있어요. 좀 뭐 많이 아는 남자 이런 남자.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이어서 갑자기 또 가슴에 여기. 뭔가 끌어오르신 또 김보성 씨가 가슴아 울어라. 예. 아, 근데 울컥하셨어요. 진짜 멋있어요. 멋있었습니다. 무사들을 꿈꾸는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정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분들 중에. 좋습니다. 우리 저 이번에는 정서원 씨.